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내장 TV 진행을 맡고 있는 센트럴 소란과 최재환. 김미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벼운 감기, 물론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알았기 때문에 방역상의 걱정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김미진 원장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농내장 환자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많은 분들께서 그 반응을 좀 좋게 해주셨어요. 특히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한 분께서 그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파고 실제로 좀 유용한 조언을 많이 준것 같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딴 분들한테. 이 안과 의사가 뭐 눈만 치료하면 됐지? 뭐 내과 의사도 아니면서 뭐 그쵸. 술이니 담배니 뭐 커피니 하는 뭐 교호식품 뭐 운동 같은 거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뭐 그렇게 전문가인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저희가 사실 내과 선생님들처럼 자세하게 뭐 인체 전체의 기전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 한번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과 선생님들처럼 자세히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희도 의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지 아, 맞아요. 않습니까? 안과에서도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쵸. 다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게다가 모르는 내용은 얼마든지 연어 저널들을 찾아서 공부해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전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를 해야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과 질환 이외에도 전신적인 질환, 뭐 전체적인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이 팩터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ick eye in sick body. 즉, 몸이 아프면은 눈도 아프다는 표현이죠.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은 눈도 건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매우 작은 그 눈이라는 기관을 집중해서 다루는 안과 의사이기는 하지만, 환자분들의 전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려야 하는 이유, 뭐 그런 것들도 저희의 뭐 일종의 뭐 소명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은 농내장과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흡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담배를 몇 갑을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담배를 몇 갑을 사왔습니다. 이 하얀색 담배도 있고, 그리고 까만색 담배도 있고요. 또 빨간색 담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담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담배 속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다 굉장히 유해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뭐 4천 종류가 넘는 유해 성분들이 그렇죠. 있다고 하는 것도 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김미진 원장님께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몇 가지 뭐 가장 해로운 성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담배가 4천 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대한 유해 성분은 일산화탄소랑 니코틴, 타르 성분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페인트 제거제로 쓰이는 아세톤이나, 페인트 제거제요? 그다음에 이제 사체 방부 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저희 이제 뭐 해부학 실습 때도 맡고 했던 그런 포르말린 성분의 포르말데하이드, 그다음에 이제 살충제로 쓰이는 나프탈린이나 비소 같은 성분도 무시무시한데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이제 내가 직접 내 몸에 들어갈 거라 생각 못했던 성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바람 성분인 벤조피렌이나 세포 호흡을 저하고 세포 노화를 촉진시키는 시아나소소, 뭐 이런, 게다가 또 방사성 물질 같은 것도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근데 또좀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담배를 이루는 모든 성분들이 사실 공개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공개된 성분들 이외에도 다른 독성 물질이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좀 충격적이고요. 따라서 이런 연기를 매일 마시는 게 폐에 좋을 리가 없겠죠. 와, 거의 뭐 유독가스 폭탄이라는 얘기군요. 그래요. 그 중에서 어떤 성분들, 아까 뭐 굉장히 많은 성분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성분들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니코틴 타르. 네. 담배를 보면은 여기 자세히 이제 담배 가게 있는데 담배 가게 옆에 보면은 써 있어요.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은 여기 읽어 드릴게요. 타르 1.0mg, 니코틴 0.1mg. 요 하얀 담배는 그렇게 들어 있고요. 네. 요 까만 담배는 보면은 네, 타르가 6.0mg, 그다음에 니코틴이 0.5mg이 들어 있습니다. 와. 네. 훨씬 독하네요. 이 담배와 이 담배에서는 거의 뭐 5배, 6배 이상의 타르와 니코틴 용량이 차이가 나네요.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예, 빨간색 담배가 굉장히 강력한데, 여기 보면은, 타르가 8.0, 그리고 니코틴은 0.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와, 이걸 보고 나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이 표어들이 이해가 가요. 자, 흡연하면 수명 단축. 네,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성분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 니코틴. 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성분이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죠? 일단 니코틴은 몰핀에 해당하는, 몰핀에 준하는 마약성 물질이에요. 되게 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 독성 물질이고, 그래서 이제 탈충제에도 쓰입니다. 담배를 처음 피우거나 너무 많이 필 때는 이제 그 느끼는 그런 구토, 현기증, 두통 증상이 니코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담배 처음 필 때, 네. 그러고 하는 것들. 막 어지러워한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런다는데, 네. 그게 니코틴에 의한 증상이라고 하고, 이 흡입된 담배가 폐 속 깊숙이 들어가서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심장이나 뇌 같은 데 쭉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에 도달할 때 한 7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네. 혈액순환을 타고 뇌까지 가는데 7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뇌에 전달된 니코틴이 카페인처럼 흥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면서 뇌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방해해서 약간 진정 효과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흥분과 진정 효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중독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약과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니코틴은 또 이제 그런 뇌 쪽에도 그런 영향을 주고 몸에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도 오르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동맥 경화도 악화시킵니다. 혈관 건강에 매우 좋지 네, 않군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 궤양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폐암뿐만 아니라 이 거치는 이 경로인 구강이나 인후 쪽에 암을 유발하고 또 그 외에 방광암, 췌장암 등이 각종 암 그리고 뭐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암들과 호흡기 질환에 네. 굉장히 중요한 원인 성분이죠. 물질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제 성분에서 네. 얼마씩 들어있는지 꼭 명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 니코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섬찟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타르라는 것이 있죠. 네. 사실 정확하게 타르가 뭔가요? 네, 타르는 이제 한 성분이 아니고요. 토털 에어로졸 레지드, 레지드가 남아있다는 뜻, 남아있는 그런 잔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네. 말에 줄임말로 이 담배 연기에서 니코틴과 수분의 질량을 뺀 그 남아있는 고체나 액체의 총량, 총 잔여물을 통칭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찌꺼기 같은. 네, 뭐 그런 네. 거죠. 남아있는 그 어떤 성분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어떤 특정 화학 성분을 일컫는 것으로 인식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무게 정도를 지칭하는 용어고요. 이제 담배는 그 연기를 마시기 때문에 그 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이 상당 부분 이제 유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벤조피렌이니 뭐 포르말데하이드니 네.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타르 네, 이제 안에 이제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것 같아요. 있을 가능성이 네. 많고 네. 타르의 용량이 높을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흡입하게 될 가능성이 네. 높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타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그 석탄 연료 이렇게 만들 때 나오는 콜타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리고 또 아스팔트 만들 때도 뭐 아스팔트 네, 타르 그래서 네. 뭐 그런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어더라고요. 타르에는 그 어떤 성분들이 있어요? 앞서서 담배 연기에는 4천 가지 정도의 화학 물질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성분들을 이 FDA랑 이 세계 보건 기구인 WHO에서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지정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 보면서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을 9가지 물질
유해물질을 이제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는 일산화탄소, 벤조피렌, 포름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NNN, NNK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일산화탄소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연탄가스 중독의 주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이 벤조피렌은 이제 주로 그을음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보통 이제 통상 탄 음식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고 네. 할 때 언급되는 발암 물질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포르말린 같은 독성 물질이고 벤젠, 아세톤, 비소 같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화학 물질들이 함유돼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탈에 네, 포함이 네. 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 녹내장 환자들한테 뭐 우린 녹내장 환자들은 우리 시신경의 건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시무시한 물질들이 뭐 암도 일으키고 뭐 다른 질환들도 일으킨다고 하면은 시신경에도 뭐 이런 물질들이 뭐 당연히 뭐 손상을 많이 입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래요. 그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일산화탄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기 옛날에 뭐 저희 아주 어렸을 때는 연탄 쓰는 집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연탄가스 중독 있었는데 혹시 그 연탄가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일산화탄소가 네. 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네. 이제 연료가 연소할 때 네. 이게 불완전하게 연소될 때 발생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네. 이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붙는 성질이 산소보다 200배나 강력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이 네.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게 일산화탄소가 붙어야 산소가 붙어야 네. 되는데 네. 이 일산화탄소가 한 200배나 더 잘 붙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이게 일산화탄소가 폐로 들어가면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네. 원래는 이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이 헤모글로빈한테서 네. 네, 네. 산소를 뺏어가기 때문에 네. 체내 조직에 산소 부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네. 계속 그 일산화탄소 흡입이 계속돼서 네. 체내로 탄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네네. 우선 산소 결핍에 민감한 이 뇌나 척추, 중추신경계가 영향을 받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나 현기증, 이명, 뭐 가슴 두근거림, 구토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많이 흡입하게 될 경우에 중추신경계가 마비돼서 의식을 잃거나 네. 예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산소를 날라야 될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결합하면서 네. 우리 몸의 조직들을 저산소증에 빠뜨린다. 맞습니다. 우리 녹내장 환자들의 시신경도 굉장히 산소하고 그렇죠. 공급이 많이 있는데요. 네. 김미진 원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담배 유해 성분들이 이제 우리 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안과 의사로서 우리 눈에 미치는 네. 담배의 악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병들이 흡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까요? 일단 이 눈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필 때 백내장 발생 위험도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내장도? 네. 네.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하루에 한 15개 피 이상 피는 흡연자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보다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42% 높은 것으로 네네. 나타났고 네. 또 이제 지금까지 쭉 일정량의 흡연을 하다가 끊은 사람의 경우에 이제 하다가 끊은 사람도 20년 후에 백내장 발생 위험이 20% 정도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은 13%까지 네. 예, 줄어든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오래 피더라도 네, 끊으면 원래 42% 네. 높았던 것이 다시 20% 정도 낮아졌다고도 돼 있고요. 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그 시기를 네. 앞당기지 않으려면 이제 네. 금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백내장 수술을 빨리 받게 되실 네, 것이다. 예. 좀 네, 일찍 받으시면 그만큼 불편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흡연을 하면 노인 실명 1위인 황반변성의 발생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황반변성? 네, 예.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지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예, 최근 영국 의료진이 발표한 유전자 변이를 이용해서 황반변성 원인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멘델리안 유전 무작위 배정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흡연, 음주, 고혈압, 비만, 당뇨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굴을 하고 이 유전자들의 변이랑 황반변성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네, 이제 황반변성 환자 16,000여 명 그리고 그 황반변성이 없는 이제 그 환자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이고요. 이 연구 결과에서 이 흡연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중증 황반변성을 걸릴 확률이 26%나 높았고 금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중증 황반변성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또 이 담배 독성 물질이 눈속 시신경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녹내장 이외에도 이제 허혈성 시신경 병증의 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런 중한 질환들 말고도 네. 우리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담배 연기하고 굉장히 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네. 우리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눈에 생길 수 있는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뭐 백내장, 그 다음에 시신경 관련 질환, 황반변성, 뭐 건조증까지 네. 전부 다 담배가 뭐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네. 연구들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담배가 흡연이 그 눈에 나쁘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과학을, 뭐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흡연이 눈에 그 미치는 영향, 왜 그런지를 한번 조금 더 잘게 잘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기전 때문에 흡연이 이제 눈에다가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흡연이 눈에 나쁜 이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산소증에 의한 손상이고 둘째는 이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 네. 공급이 불안정하게 가는 네.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유독물질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산소가 네. 안 가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네. 아니면 그 독성 물질이 직접 조직을 손상시킨다. 네, 네. 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각각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그 저산소증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담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가 혈액 내 헤모글로빈을 이제 그 변성시켜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우리 눈 안에는 이 혈관 저산소증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민감한데? 네, 우리 눈의 뒤쪽 벽에는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빛이 맺히는 초점 부위인 황반 부위는 이 모세 혈관망이 매우 약해서 저산소증에 의한 손상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망막에는 혈관들이 쭉 네. 있죠, 그죠? 네. 가운데 부분은 혈관이 굉장히 얇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런 부위가 이제 저산소증에 민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황반변성이 네. 녹내장 그 흡연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굉장히 높군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헤모글로빈 변성 기전 이외에도 니코틴 자체가 혈관을 이제 특히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는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눈 쪽에 있는 혈관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다 결국은 말초 혈관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니코틴에 의한 반복 자극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과 질환이 악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눈에 있는 혈관들은 붉은 혈관들이 아니라 굉장히 네. 가는 혈관 들이기 네. 때문에 수축할 때 진짜 이렇게 잘못하면 막혀버릴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불안정하게 네. 가게 되는 네. 영향이 네.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담배 안에 들어있는 타르를 포함한 이런 유해 독성 물질들이 망막 시세포 등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흡연이 눈에 나쁘다는 거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김미진 원장님께서 정리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흡연은 그 인체에 유해한 그 산소 라디칼 같은 거를 생성해가지고 네. 조직에 이제 손상을 주는 산화 반응을 촉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조직에 우리 조직은 이제 그런 산화 반응에 대응하는 항산화 기전들이 있는데 그 항산화 기전 자체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녹내장 전문가로서 흡연과 녹내장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진 선생님, 그 흡연을 하면은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녹내장과 흡연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온 걸 좀 살펴봤는데요. 결과가 이 관련이 있다고 나온 것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 중에서 2018년 미국인들의 국민 영양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 하루 중 흡연량이 많을수록 녹내장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피를 피우는 사람보다는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피우는 사람들에서 더 녹내장이 더 잘 걸렸다는 뜻이고요. 이 위험도는 대략 한 1.7배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2017년 스페인에서 나온 논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많이 필수록 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런 네. 논문들이 많이 있다. 네. 네. 간접 흡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간접 흡연 같은 경우도 녹내장의 발병 위험을 올리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간접 흡연이 녹내장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진짜 없다라기보다는 네, 네. 이제 이런 걸 조사하는 것 자체가 네. 과학적으로 좀 증명하기가 그렇죠.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사실 꼭 네. 녹내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간접 흡연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화의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증가시킨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네, 좀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네, 데이터가 뭐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연구된 것이 적다. 네.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흡연은 안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작년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행하는 녹내장 저널에 실린 결론이 좀 가장 믿을만해서 이제 봤는데요. 이 논문은 1,0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연구였고요. 1,000만 명? 네. 네. 결론적으로 네. 흡연자의 안압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안압이 더 높더라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1,000만 네.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네. 이거는 뭐 상당히 뭐 믿을만한 연구 같습니다. 네. 특히 안압이 높은 녹내장 환자분들은 굉장히 잘 새겨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흡연 전반에 대해서 뭐 눈 건강, 네. 뭐 전신 건강, 뭐 눈 건강 그리고 녹내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흡연을 하고 계시는 녹내장 환자분들께 우리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요새 녹내장의 여러 위험 인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흡연은 녹내장이나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 자체를 해칠 수 있는 아주 유해한 습관 같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에게서는 특히 흡연이 유발할 수 있는 저산소증이나 그다음에 이제 혈관 수축 등이 녹내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독성 물질들이 녹내장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세포나 망막 신경절 세포들을 직접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도 이상의 심한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연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 김희준 원장님 말씀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녹내장을 가지고 60대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에 담배를 한 두 갑씩 피셨어요. 걱정이 뭐 본인도 이제 많지만 이제 뭐 중독이 되셔가지고 이제 뭐 잘 끊치는 못했어요, 초반에는. 그렇지만, 그 사모님의 그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담배를,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완전히 끊으셨고, 사실 뭐 지금도 완전히 끊으신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뭐 두세 가지는 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게 있어요. 담배를 피는 분들은 또 이제 막 호흡량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도 잘 안 하시는데, 담배를 줄이게 되면서 운동을 좀 하게 되시고, 유산소 운동도 이제 꾸준히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좀 벌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분이 왔을 때 처음에 너무 녹내장이 심해가지고 야 이거는 약간 좀 암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압도 이렇게 꽤 많은 폭으로 떨어졌고 시신경도 제가 한 7, 8년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안 나빠지고 굉장히 이렇게 거의 녹내장 진행도 거의 멈추었습니다. 그 이 환자분 보면서 그 흡연이 그 녹내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녹내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을 권하겠고요. 완전히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그 흡연량이라도 현재의 뭐 절반이나 3분의 1 이하로 좀 낮추어 보시길 권해드리고 또 굉장히 뭐 금연 클리닉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 도움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흡연량이 좀 낮아진다는 그런 정보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담배를 끊을 때 끊어야겠다 의지만으로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뭐 의사들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운동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가 또 유용한 정보를 저희 녹내장 TV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과 그 알림 설정 해두시면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꼭꼭 오늘 해두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